예, 장두식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 한신문에 예, 제목이 동료 따라 부르기는 치매 예방을 지원하는 그 유용한 도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예, 공유하겠습니다. 노인과 아동의 언어 습득 과정에 있어 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선천적 능력으로 보는 관점과 후천적으로 모방 및 학습에 의해 익힌 실력, 능력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학습 이론가들도 모델링이나 강화 훈련이 노인과 아동의 언어 성장을 지배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며, 언어 심리학자들도 성숙 기제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언어 획득을 유전과 환경에 상호작용으로 보고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는 타고나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아 학대 축소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료 따라 부르기는 언어 습득과 발음력 향상에 아주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서 노인과 아동은 동료를 따라 부르면서 가사에 담긴 언어적인 패턴과 단어, 문법 등을 또 익히고 학습하게 된다. 또한 발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료 부르기의 통합적인 또 활동은 어휘력 향상을 가져왔고, 활용적 행동, 다시 말하면 그 인사하기, 또 지시에 반응하기, 또 표현하기의 그 빈도를 증가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또 나타났다. 그 인지 발달. 동료 따라 부르기는 기억력이라든지 그 집중력, 그리고 상상력, 창의력 등을 발전을 시킨다. 동료의 가사와 멜로디를 기억하고 따라 부르는 과정에서 기억력이 강화되며, 이는 학습 능력에도 아주 그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집중력을 또 유지하면서 가사를 이해하는 속에 자신만의 상상의 세계를 펼치며 창의적 사고력을 또 기를 수가 있다. 사회적 발달. 사회적 행동은 어려서부터 다양한 경험과 접촉의 기회를 통해서 발달한다. 아동은 놀이를 계속 함으로써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인간 세계에서는 물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 적절히 반응함을 또 배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인관계의 기초를 형성하고, 사회적 집단 내에서도 여러 가지 욕구를 또 충족을 또 시킨다. 그래서 위의 내용을 또 근거로 동료 따라 부르기는 또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훌륭한 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 다시 말해, 누군가와 함께 동료를 부르는 과정에서 그 경험 자체가 팀워크와 협력을 자연스럽게 또 강화시킨다. 그 속에서 사람들과 또 교류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관계 구축과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 정서적 발달. 동료는 동심 문화로 정리가 되고, 사회를 밝고 아름답게, 가정을 알차고 행복하게, 사람을 보람있게 해주는 가치를 또 담고 있다. 아름다운 노랫말의 가락을 통해 생명,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기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자연스레 아동의 정서가 순화될 것이다. 동료의 노랫말도 아동의 놀이 속에서 소재를 끌어들인다면, 아동은 자연이 음악을 좋아하는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건 어르신들도, 노인들도 또 마찬가지로 치매에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아름답고 고운 심성은 그 인성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면은, 고운 노랫말로 동료 부르기 활동을 하면서 정서가 안정되고 풍부한 심성이 길러지게 되면, 일상생활에서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면서, 노인들 경우에는 치매에 대한 그런 걱정, 예방을 어느 정도 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또 이야기하고 또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현재 마술이나 하모니카나 아코디언을
예, 뭐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입장인데 와서 배우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부 다 시니어입니다. 60대가 다 넘었습니다. 60대에서 70대. 예, 그 정도의 연령층인데 와서 배우시는 목적도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이지만 예, 치매 예방이 될까봐 그 악기 배우기에 열중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